주간의 커피 소식을 한눈에 보는 시간, 주간 커피 뉴스입니다. 민족의 명절 설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덕담과 정이 가득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번 주 새로운 커피 소식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일회용 커피 쌓인 버스 정류장 소식입니다. 지난달 4일부터 버스에서 일회용 컵을 들고 타는 것이 금지된 것 알고 계셨나요?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승객들은 급하게 컵을 버리는 바람에 의자에 컵들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 타실 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회용 컵을 미리 버리시고 타시는 걸 추천드려요. 미국 던킨 도너츠에서 기존의 플라스틱 코팅컵 대신 이중 처리한 종이컵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환경에 해로운 코팅컵 사용을 중단하고 친환경적인 컵을 통해 환경과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선택사항을 제공하겠다고 하네요. 영국에서 라떼 부담금이 이슈가 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친환경 컵 사용을 계획 중이라고 하니 환경에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진행되었던 서울 살롱디 쇼콜라 에필로그가 14일에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지난달 코엑스에서 열렸던 서울 살롱디 쇼콜라에 방문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한 에필로그 행사였는데요. 초콜릿으로 만든 드레스와 멋진 예술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특히 발렌타인데이를 코앞에 두고 진행되어 연인들이 많이 방문했다고 하네요. 내년 살롱디 쇼콜라는 더욱 풍성한 행사로 찾아온다고 하니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해주세요. 송파구에서 커피 찌꺼기를 퇴비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커피 찌꺼기에는 질소, 인, 칼륨 등 퇴비로 쓰기 좋은 성분이 많지만 재활용할 방법이 없어서 쓰레기 봉투에 버려지고 있었는데요. 송파구청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수거해준다고 하니 신청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실버카페 오픈 소식입니다. 중랑구의 실버카페 2호점 나무 그늘 아래가 오픈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실버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거치신 분들께서 직접 커피를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는 1호점 옹기종기가 오픈 후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앞으로도 멋진 실버 바리스타 분들이 많아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캡슐 커피 머신 출시 소식입니다. 네스프레소에서 빠른 회전을 이용해 풍성한 크레마와 깊은 바디감을 느낄 수 있는 버추오가 출시했고 또 현대 그린푸드에서는 이탈리아의 라바짜, 일리의 커피 머신을 제조하는 회사와 함께 H카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소음이 적고 가격대가 저렴하다고 하네요. 캡슐 커피 머신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행복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살찌지 않으려고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아메리카노는 칼로리가 낮아 살이 찔 것 같지 않지만 미국의 영양치료사 쉐임지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 오히려 살이 찔 수도 있다고 하네요. 살이 찌지 않으려면 적당량을 잘 조절해서 마시라고 하니 칼로리가 없다고 방심하시면 안 되겠죠?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즐거운 설날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소식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